무엇이 나 이렇게 만들었나? 바로 나의 꿈 때문에, 뭐라고? 힙합 때문에, 어머니 끝까지 차려주는 분노 내가 지켜봐. 아하, 꼬맹이 생각하고 싶어지는 중어. 항상 마무리가 중요한 거. 여러분, 저희가 결국 몰카를 시작하기 아니, 몰카를 할 겁니다. 힙합. 어떤 몰카죠? 힙합. 바로 힙합. 성민 씨가 자꾸 틀리고 민규 씨가 혼을 내고 안무를 하는데 안무를 하는데 액션을 할 때 성민 씨가 자꾸 틀릴 거예요. 그러면은 민규가 음악을 다시 틀고 그때 민규가 자꾸 화를 내고 오늘의 연기자는 저였죠. 아, 멍청아. 연기자. 지금부터 넌 멍청해야 돼. 알겠냐? 오늘 배우자. 알았어. 똑바로 하라. 알미잖아. 마이 미사 내 친구 미사 오 미사 야 아니 나한테 먹나 리사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먹는 그러니까 너가 자꾸 틀리고 너나 리사 제가 형이가 자꾸 틀리면 뭐라고 형이가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너네가 계속 싸우면 이제 형이 야 내가 형인데 형 앞에서 지금 싸우냐 그렇지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너 이름이 뭐냐 형 만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몰카를 진행하려고 네 지금 마무리는 승철이 형이 지금 정하려고 마무리가 지금 사무실에 저 카메라 좀 비켜주세요 좀 파이팅! 보고 싶겠죠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힘들진 않게 알게요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진심을 나보다 예쁜데 강한 걸 생각했어. 특히 민규 형이 좀 나한테 그런 거 표정을 안 하시고. 아, 나도 네. 그러면은 시나리오 아, 최승철. 네. 지금은 이제 게스트분을 위한 몰래카메라 준비 중입니다.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저는 연기하잖아요. 일단 게스트분이 오시면 승관이가 안무를 계속 틀릴 거예요. 안무를요? 그러면 민규가 화를 내고 승관이가 아, 나 진짜 방송 꺼달라고 할게요 이러면서 사무실로 들어가요. 아, 되게 파격적이다. 근데 사실 점점 스케일이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실패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패 안 하면 되죠. 나온 것 같아. 그치? 야, 항상 서포트가 중요하지. 아 지금 형? 야, 엑스트라 할까요? 야 지금 싸우냐? 뭐야 이거? 무슨 얘기야? 못 하고 있습니다. 형들 앞에서 지금 싸우냐? 아, 싸우는 거야?